요즘 대선 열기가 후끈합니다. 덩달아 3월 대선 후 6월 1일 치러지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헬로티비 뉴스는 오늘부터 두 차례에 걸쳐서 충남도지사 선거에 나설 후보들을 소개하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은 수성을 다짐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도지사 탈환을 노리고 있는 국민의힘 양당의 주요 도지사 후보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현재 민주당에서 거론되고 있는 충남도지사 선거 후보는 4명입니다. 현역인 양승조 지사는 가장 먼저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양 지사는 지난달 27일 송년 기자회견에서 재선을 통해 민선 7기 도정을 평가받고 싶다며 마무리하지 못한 사업을 완성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도 여당의 유력 후보 중한 명으로 꼽힙니다. 박 수석은 지난 도지사 경선에 참여했다가 개인 가정사가 논란이 되면서 중도 하차했는데 이번에 출마한다면 당내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최근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을 맡고 있는 복기왕 전 아산시장도 거론됩니다. 복전 시장은 지난 경선 때 양 지사와 마지막까지 승부를 겨뤘던 만큼 다시 도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지난 3일 민주당 도지사 후보 경선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황 시장은 삼선 시장으로 역량을 발휘해 도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역할을 하겠다며 조만간 사퇴 시기를 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현역 국회의원 등 모두 6명이 후보군에 올랐습니다. 지난 2009년 이완구 충남도지사 사퇴 이후 민주당 출신의 도지사가 10년 넘게 이어가고 있는 충남 도정을 이번 지방선거에서 되찾겠다는 각오입니다. 먼저 김동완 전 국회의원은 지난 6일 정권 심판을 강조하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보령 서천 지역구 3선 중진인 김태흠 의원도 야당 후보 물망에 오르고 있으며 원외에선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조만간 출마 여부를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각종 매체에 출연하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서산 태안 지역구 성일종 의원도 유력 후보로 거론됩니다. 이명수 의원은 최근 출판 기념회를 열고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으며 홍문표 의원은 홍성 예산 지역구 4선 중진으로서 지금은 대선 승리가 우선이라며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충남 도지사 선거. 6월 최종 본선을 앞두고 공천 경쟁을 뚫기 위한 각당 후보들의 치열한 물밑 경쟁이 예상됩니다. 헬로 TV 뉴스 정선영입니다.